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백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가 명품백 뇌물을 주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여러 사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대통령 부부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삐뚤어진 검찰을 우리 국민께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이 날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은 한두 군데가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김건희 여사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할 기괴한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범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자 해지하십시오.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하여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